자, 박지성의 시즌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0910 시즌까지 왔습니다. 이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뭐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역시 챔피언스리그예요. 아, 뭐 필로. 네. 이 세 글자로 뭐 정의가 되는 시즌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박지성이랑 챔피언스리그랑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뭐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득점하고 뭐 하고 한 건 손흥민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이전에 뭔가 이렇게 좀 회자될 만한 그러니까 팬들의 뇌리에 딱 남을 만한 경기는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지성이라는 그 선수가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죠. 잉글랜드에서 예. 가장 또 잘 나가는 클럽에 같이 함께 일원이었다는 것도 여기에 큰 몫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한국에 왔었죠. 네, 프리시즌에는 7월 22일 날 맨유와 함께 방한했습니다. 두 번째 방한이에요. 이거 그 히어리스 어나더 올드 트래포트 그 다음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후반 28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게 뭐 개인기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네, 이건 이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박지성 선수가 원래 막 그렇게 마르세우탕 돌고 막 이런 스타일이 그런 타입 아니죠? 예. 예. 오히려 뭐 사실 부상 전에는 조금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뭐 사실 이때는 뭐 종현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벤트성 경기였고 네. 그러니까 뭐 그 한국 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왔을 테니까 좀 얼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또 박지성 이름 보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이 방 안에서 오게티가 있다면 이 페데리코 마케다. 아, 정신 나간 새끼가. 네, 그 세리머니를 약간 인종차별적으로 하면서 논란이 좀 많이 됐죠. 아니 근데 이게 아 그래 거기서 하면 저랑 그랬다 치자 여기 와서 하는 건 뭐죠? 아니, 근데 제가 더 어이없었던 건 그 세리머니 하는 과정 보면 긱스가 말리거든요. 네. 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해요. 그러니까 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없죠 사실 이런. 아니 그 그리고 뭐 그래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실수 했다 치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아 사우 될지 몰랐다. 미안하다. 뭐 사우라나 예. 하고 뭐 그것도 아니고 정신 나간 새끼죠. 네. 예 어쨌거나.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즌이 들어가는데 아까 그럼 그 우리가 바로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챔스 얘기부터. 네. 일단은 날짜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0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때 AC밀란이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만났어요. 박지성 선수가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경기는 2차전입니다. 1차전에서 맨유가 3대2로 이겼어요. 네. 그때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어찌됐건 이 승리의 일원으로 활약을 했었고 이 2차전에 박지성이 득점도 했는데 그리고 맨유가 4대0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이 필로를 맨마킹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한 명이 이 전술에 의해서 나머지 상대팀의 에이스를 지우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요 케이스를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거슨 경이 당시에 이제 박지성에게 필로 맨마킹을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맨마킹에 대한 전술적인 토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경기가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제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엔 맨유와 첼시 경기에서 에레라가 아자르를 맨마킹했었던 그 경기에서도 박지성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에이, 가장 최신 경기는 그거죠. 뭐죠? 마하지가 세징게를 주는 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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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하지성.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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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온다는 네. 거는 대표적인 경기라는 거지. 아니,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그 마하지 세징냐 때도 딱 보고 바로 생각나죠. 그래, 거예요. 박지성이다. 예. 이건 그 얘기가 자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대명사의 그렇죠. 대명사. 그러니까 이 활약상은 딱 세 명의 이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스콜스. 스콜스. 퍼거슨 경이 상대 선수에게 맨마킹을 붙이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2015년에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개인 칼럼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필로를 상대로는 예외였다. 2010년 그러니까 맨유가 사실 AC밀란 만나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있죠. 그리고 AC밀란이 그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카카가 발롱 타고 아 그때 뭐 카카 난리 났었죠. 네. 네. 자 그래서 2010년에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퍼거슨 경은 박지성에게 필로 맨마킹 임무를 맡겼다. 근데 필로가 여기서 아 스코스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필로가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미리 말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퍼거슨 경은 훈련 때 종종 박지성한테 나를 마크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그게 너무 힘들고 싫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번에 반짝했던 게 아니라 진작에서부터 간혹 가다가는 이런 그 기용이나 전술을 연습을 했다는 거죠. 맨마킹에 대한 부분을 퍼거슨 경이 박지성에게 종종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맨마킹이라는 게 그냥 축구적으로 봤을 때 양날의 검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맨마킹 붙였어. 근데 맨마킹의 효과가 안 나와. 그러면 한 명이 그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지지난 시즌인가 엘클라시코 때 네. 코바치치가 메시를 맨마킹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게 맞다면 망했습니다. 근데 듣자마자 망했을 것 같은데. 네,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듣자마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어쨌든 그럼 그게 오히려 약점을 노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내주게 돼요. 그렇죠. 맨마킹을 하면 그만큼. 그래서 어쨌든 실패 사례도 있지만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완벽하게 완벽한 성공을 했다고 예.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퍼디난드입니다.
자, BT 스포츠와 인터뷰 도중에 얘기를 했는데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게 필로의 집중 마크를 지시했다. 필로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박지성이 침대 밑까지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때 합성찰도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맞아요. 필로가 이렇게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뒤에 박지성이 있고. 있고. 예. 화장실까지 쫓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침에 같이 조식 먹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의 하이라이트는 필로가 본인이죠? 직접 자서전에서 언급을 했어요. 엥. 네. 이거. 뭐죠? 모기. 그거는 가투도. 그래.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느꼈을 때 분명히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란 말이야. 아, 네네네. 네. 그렇죠. 자, 퍼거슨 감독은 본질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나에게만은 그 순수성을 버렸다. 전설의 감독은 그날 밤 잠시 사악해졌고 박지성을 나에게 밀착 수비하도록 풀어놨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로가 뭐라고 했냐면 박지성은 일렉트론의 속도로 경기장을 뛰어다녔다. 뭐 굉장히 빠른 속도인가 봐요. 일렉트론? 저, 네, 저 뭐죠, 일렉트론이? 저 문과라 잘 모릅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개문과라서. 이건 이과도 모를걸? 아, 일렉트론이 뭐지 근데? 그러니까 약간 뭐 마하 전자, 이런 전자요? 네. 전자한 건 저희도 압니다. 구체적으로. 네.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아, 그래요? 어. 오, 의외네요. 수학 과외도 많이 하고 그래 갖고. 속으신 분들 많았겠네. 어쨌든. 네. 그래서 아마 한국 역사상 첫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한국인이었을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챔스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장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은 부상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10월 초에 세네갈이랑 이제 A매치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달 정도 못 나왔습니다. 아유, 무릎이 고생이다. 네, 그리고 이 시즌에 발렌시아가 연기됐어요. 아,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축구를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발렌시아 하면 윙백, 풀백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때 윙너로. 이때 윙이었죠. 그리고 이때 굉장히 좋았어요, 리그에서도. 위건에서 넘어왔잖아요. 맞아요. 발렌시아가. 근데 그때 당시에도 되게 노린 팀들이 많았어요. 수준급 플레이어.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나니가 또 좀 잘해가지고 나니 발렌시아가 거의 고정윙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호날두는 떠났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갔죠. 박지성이 생각보다 이제 좀 출전 시간을 많이 보여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출전 시간 16일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의 이런 로테이션 체제와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고 그때 당시 축구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16위? 아, 이 정도면 뭐 스쿼드 플레이어. 네, 로테이션 멤버로 충분히 활약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해에 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아요. 이 9월 14일날 3년 재계약에 서명을 했고요. 2012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종합을 해보면 박지성은 여전히 팀의 핵심 멤버고 데리고 갈 선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 자체의 그 클럽의 구성상 네. 한 14명에서 한 16명 아니면 전체 더블 스쿼드라고 봤을 때 20명 정도가 택트하게 돌아가야 전체를 시즌을 구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맨유가 리그만 치르는 팀이 아니고 그렇죠. 컵 다 해야 되는 유럽 팀이니까 유럽 대회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칼링컵 뭐 네, 리그컵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FA컵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 기준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딱 두 가지 경기가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2010년 2월 1일 아스날 원정입니다. 네. 뭐 당연히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요? 이거 안 봤어요. 왜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박지성 골을 넣을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아스날이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때 아마 이때부터 제가 그 축구를 완전 라이브하게 못 본 게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이거 막 공부하고 그러느라 조금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학교를 막 빨리 졸업을 해야 되잖아. 뭘 하려면. 네. 그래서 이제 축구를 제대로 많이 못 봤어요. 아, 저도 일부러 박지성이 골 넣을 것 같아가지고 경기를 안 봤다고. 박지성이 골 넣을 것 같아서 못 보는 그건 내가 씨, 너 어디야? 그럼 내가 저기 철학관 차려야지. 약간 번박골 이런 거 아닙니까? 번개가 안 보면 박지성이 골을 넣는다. 이게 아니야. 번박골은 뭐야? 예, 방금 생각했어요. 어감이 이상하네. 번박골. 네. 번박골. 네. 무슨 저기 그 어느 동네 갔다. 어떤 동네? 어떤 골 무슨 있잖아 아, 동막골 이런 동막골처럼 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이 아스날 원정 그 검정색 유니폼 입고 맞아요 삼각 패스 툭툭하고 50m 질주해서 저는 사실 그때 박지성 선수 막 달려갈 때 반대쪽에 선수 개 막 뛰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지성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 이건 무조건 패스다. 근데 와 직접 넣는 거 보고 그치.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 경기는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3월 21일 리버풀과의 홈 경기였는데 이건 봤어요. 네, 플래처와의 아 번박골이 아니네 그러면.
그래서 후반 60분에 플래처가 이제 크로스했고 네. 다이빙에 들어와. 아,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박지성 커리어 역사상 제일 멋있는 골 중에 하나다.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승골이었습니다. 예. 예. 리그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대표팀도 이 시즌에 임팩트 있는 그 산책 세레머니가 있었죠. 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생각해 보면 그 인상 깊은 그림들이 많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0809 시즌이 약간 전성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박지성의 임팩트 있는 경기는 이 시즌에 많이 이거네. 나왔어요. 그러네. 네. 일단 첫 번, 두 가지로 이것도 요약을 할게요. 산책 세레머니 그리고 월드컵입니다. 예. 산책 세레머니는 2010년 5월 24일 이 남아공 월드컵 출정식을 또 일본이 앞두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 사이타마. 하, 제가 또 사이타마 가보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분위기가? 뒤지죠. 아, 거기 분위기 좀 뜨거운가요? 혹시? 제가 사이타마 갔을 때가 이동국 선수 산책 세레모니. 아, 그때? 그 경기에요. 어~ 전북이랑 우라와인데. 아~ 그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대표팀 아, 역시 경기. 일본 가니까 너 확 그 분위기가 사는구나. 제가 일본을 가니까 분위기 산다고요? 어. 일본의 분위기가요? 아니, 그니까 너 가서, 아, 뒤지죠? 그랬잖아. 아, 아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때 제가 죽을 뻔 했어요. 어, 막 너무 옆에서 좋아서. 막 물을 날라오고 침 뱉고. 관중들이 우리한테. 우리 막 진짜 소규모인데. 아, 그래요? 네. 예. 어쨌든 그때 이제 약간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쪽으로 간 건가요? 어디지? 미친놈이세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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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분위기 되게 좋은데, 어. 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거의 이렇게 한 면, 그러니까 서포터즈 석에는 이미 꽉 차 있었고, 어. 이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관중들이 앉는 이석. 그러니까 동쪽. 우리 중계석 반대쪽. 그렇죠. 이런데요. 동쪽이랑 서쪽에도 관중들이 꽤 많이 차 있고, 저희 서포터즈가 위치한 양쪽에도 응원자들이 아, 예.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만원 가죽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진짜 꽉 차 있었어요. 그 이제 울트라 니폰이라고 맞아요. 하죠. 걔네들 서포터가 사실 뭐 되게 조직적이고 센 편이죠. 네. 2002 월드컵을 이전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표팀 서포터보다 이쪽이 사실 더 조직적이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경기장 안에서 그 압박 속에서 골을 넣고 왜냐면 이제 야유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쵸. 딱 이렇게. 근데 막 일부러 막 도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마 그쪽 입장에서는 그 보면 깃발이 막 흔들리다가 뾰. 네, 그게 하이라이트. 내려가잖아. 박지성이 딱 골을 넣은 순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쓱. 맞지? 일장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가 풀리듯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컵이죠. 월드컵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아시듯이 이 네 경기 모두 풀타임 뛰었고요. 주장 완장 찾고 그리스 때 골이. 네, 이거 한번 해주죠. 네. 당연히 진짜. 중요한 득점은 다 하는 사람이야. 월드컵 세 대회 연속 득점. 예, 이건 보통 일은 아니거든. 네, 포르투갈, 프랑스, 거기에 그리스까지. 그리스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출장 시간은 그 직전 시즌보다는 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임팩트 있는 장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또 많이 네. 선사를 해줬던 박지성의 0910 시즌이었습니다. 다음 2010-2011 시즌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다음 시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